하찮은 주부였고 엄마 아픈 아이의 엄마였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정주부였고 남들 앞에 떳떳이 제가 얼만큼의 돈을 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고 보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눔하고 소통하면서 그림책 다양한 그림책을 컨텐츠를 하고 있는 오색발전소 대표 이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림책이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림책 만들기 출판 해요. 1인 출판인데 대형 출판은 아니고 네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네. 그 출판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글을 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하면 뭐라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코칭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테라피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끄집어내야 되고 네.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을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삶,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고 글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만 하다 보니 뭔가 이제 강사들이 일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강사들이 많아요. 그런 강사분들을 위해서 동화작가 지도사라는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그렇게 동화작가 지도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심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림책을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했어요. 그거를 다른 분들도 네. 그런 치유를 같이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림책 심리를 또 따로 해가지고 지부를 얻어서 지부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메인이잖아요. 네. 그 전에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진 않고 네, 다양하게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으로 해서 테라피를 하다가 또 이제 작가님도 책을 읽고 나면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네. 다양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버타 질문법 같은 걸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림책과 연결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네. 또 윤독이라고 피치가 있잖아요. 네.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네. 초반에 직장을 다니면서 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스피치를 낭독을 해주는 거죠. 낭독을 그림책은 이제 되게 짧잖아요. 네. 읽어주고 그 낭독법을 네. 좀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 팁을 주면서 그림책으로 또 나눔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책 윤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책 발문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을 보면서 필사를 해요. 보통 우리가 책을 필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그림책 필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림책 필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서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메인으로 제가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심리 지도사, 그림책 동화 작가 지도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네. 그림책을 내게 되고 글도 쓰게 되고 네. 그러니 욕심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아 공저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저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래되진 않고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기까지 모집돼서 지금 공저 기획도 하고 있고 일반 공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다 그림책에 관련된 거죠. 네. 그림책 에세이 공저를 시작으로 그림책 공저까지 지금 운영하면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분들과 같이 나도 치유하고 다른 분들의 마음도 치유해주면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그림책 마음 동반자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책 출간하시고 강의하시고 네. 자격증 과정 운영하시고 네, 네. 이제 테라피를 네.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 그림책이라는 게 이제 일반 책과는 좀 다른 뭔가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 책은 사실은 네. 두꺼워요. 일단은 두껍고 글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이 많고 정보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림책은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좀 얇아요. 얇고 예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 그림 안에 글이 그림을 해석해주고 그림이 글을 해석해주고 그런 느낌을 처음에는 받지 못해요. 그냥 아 예쁘다 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그림책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양한 주제들에 내가 살아온 많은 것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꼈던 거 그림책에서 느끼게 되고 그림책에서 보여지는 거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지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치유했지 아이들도 그렇잖아 친구 이야기 또는 주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쉽게 꺼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림책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거를 저희가 느끼면서 저희 안에 생각과 사고와 그런 것들을 사유한다 그래야 되나 그걸 향유하면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픈 상처가 있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근데 평상시에 끄집어내지 못했어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불현듯 가서 제가 작가님에게 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읽음과 동시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서 서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돼도 또 이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면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다 보면은 그게 해소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림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힐링을 했다 어디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림책에 매력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림책과 친구가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림책의 이야기에 저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내 경험들을 떠올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매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테라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책을 좀 읽는 방법도 일반 책과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림책 읽는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글이라는 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읽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읽어주고 낭독해주는 글이 있고 또 구연동화라고 있잖아요 재밌게 읽어주는 책이 있고 하지만 그림책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림과 글이 매치되도록 읽어주세요 그러는데 그림을 보는 거랑 글을 보는 거랑 전혀 다르죠 글은 그냥 읽어줄 수 있지만 그림은 그 안에 그림이 나타내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림 안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비주얼이라고 하거든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여지는 감정 그림에서 느껴지는 상황들 그리고 그림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 상황에서 어떤 도구나 그런 선이나 색이나 그런 게 다 작가들이 그렸을 때는 의미가 있을 그쵸.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재해석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글과 연결해서 읽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림책의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고 보통은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는 일단 글만 먼저 읽어줘요 그림을 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먼저 보게 하고 엄마가 글을 읽어주죠 그럼 아이들은 귀로 듣고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할까요? 상상을 해요 그렇죠 또 다른 상상을 하고 또 다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림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감정이 틀려지고 내용이 틀려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읽을 때 그림책과 그림이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 놀이라면 아이들과 신나게 읽어줄 때랑 완전 달라 그게 그림책의 매력이고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이제 그림책을 만약에 성인이 읽는다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길까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네. 일단은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엄마라는 이름의 두 글자라는 그림책 공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책을 제가 선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야기를 나누면은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엄마가 떠오르는 공통점을 생각하다 보면 나 위에 엄마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있고 또 엄마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엄마 엄마의 마음, 다른 점, 같은 점, 또 엄마로서의 그 공통점,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이 다른 영화나 책이나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컨텐츠들을 그림책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완전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못 느꼈던 아련함과 그 잔잔함과 그 엄마에 대한 감사함의 감사함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죠.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풀어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고 해소되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림책으로 다양하게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 느낀 것을 가지고 또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 학교 교직원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왜냐면 그사모라고 그림책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밴드가. 그 밴드에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3,000명이 넘어요. 그 전국으로 3,000명이 넘는 그분들이 다 그림책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교직원 연수를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교직원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쵸?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잘 되고 그런데 학교 내에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특히나 교직원들은 더하겠죠.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아이의 건사, 내 마음의 건사가 안 돼요. 아이들,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건사해줘야 되고 엄마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달래줘야 되니까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 아이들의 마음은 더 보듬기가 힘든 거죠. 남의 거를 챙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내시면서 그림책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그림책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그림책에 관련된 글들도 쓰시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마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사들 연수도 시키고 학부모 연수도 시키고 그림책으로 그렇게 하니까 매체가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림책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분들이 선호하세요. 50대, 60대 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매체로 그림책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토박 육아로 힘드신 엄마들. 요즘에 저도 아기가 어렸을 때는 경단녀였거든요. 근데 지금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경단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집안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살림에, 육아에, 가족에, 신랑에, 시댁에 말도 못하죠. 거기다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또 비교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이 감정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이 마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히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친구한테 말하려면 자존심 상하고 신랑한테 말하면은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하면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자연적으로 육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도 챙기게 되고 행복한 육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책을 통해서 나도 치유하지만 내가 이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나누면서 그걸 또 다른 과정을 또 겪어나가면서 이 육아가 끝나면은 아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는 희망이 또 생기게 되고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 콘텐츠가 앞으로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주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고 여자이잖아요. 생각해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참고 있어요.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여건이 막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루틴을 잡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닝미라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글을 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꿈꾸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취미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찮은 주부였고 아픈 아이의 엄마였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정주부였고 회사를 다니는 일개 월급쟁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 일을 찾은 것도 그림책을 통해서 제 일을 찾은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지금은 남들 앞에 떳떳이 제가 얼만큼의 돈을 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뭔가 작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려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전하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되 생각한 것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구체화시키고 구체한 것을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림책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냥 집에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시고 나아가시고 그래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로 1인 기업의 대다의 저자 이은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